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찬입니다. 오늘은 필라와 함께하는 영상인데요. 5, 6, 7 필라 아쿠아크로로 활동을 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필라와 함께했을 때 입었던 코디와 그리고 또 좋았던 점들, 그런 것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필라에서 제품, 사실 아쿠아라인은 네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원피스 두 개랑 이렇게 반팔, 모노키니, 그리고 래쉬가드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봐 주시는 게 수영복을 입고 코디를 좀 어떻게 하나요? 바닷가에서 어떻게 입는 게 조금 더 이쁜가요? 이런 것도 은근히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정말 물놀이 갔을 때 수영복이랑 같이 이렇게 옷이랑 코디하는 법도 알려드리고 또 이 수영복의 특징도 한번 지금부터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또 제가 보울 브이로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또 일로 촬영을 하러 갔다 왔다 했잖아요. 정말 멋있는 영상 찍어왔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뒤편에 나오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또 하나, 제가 필라 측에 아쿠아크로 활동을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께 선물 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요청을 드렸더니 이벤트를 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댓글에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두 원피스 수영복을 진짜 제가 잘 입었었는데요. 앞에 파란색은 경량 테리 소재고 뒤에는 골지 수영복이에요. 파란색에는 흰색 바지나 청바지를 많이 레이어드해서 입었고요. 이 빨간색에는 저는 이 톤을 맞춰서 빨간색 티셔츠나 청바지를 많이 레이어드해서 입었습니다. 이 수영복은 제가 깊은 물에 좀 들어가서 프리다이빙 할 때 많이 입기도 했거든요. 아마 볼 브이로그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란색이나 이제 어두운 계열은 깊은 물 속에 들어갔을 때 좀 이쁘게 나오는데 빨간색 수영복은 색깔이 날아갈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 계열을 입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소재는 정말 가벼워서 제가 입었을 때 너무 편하다 보니까 바지랑도 입고 그리고 그냥 셔츠 같은 거에도 입고 정말 주구장창 입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필라 티셔츠를 또 가지고 와봤어요. 저는 빨간색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수영복만 입었을 때는 바닷가나 이런 데에서 좀 쉬거나 이럴 때 민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지 하나 또는 티셔츠 하나 이렇게 정말 많이 입어요. 그래서 이렇게 레드를 입고 그냥 빨간색을 입어서 수영복 아래쪽 빨간색만 딱 보일 정도로만 해서 같이 입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쉴 때나 아니면은 이제 식당을 갈 때는 짧은 바지를 레이어드 하던가 아니면 양말을 신고 샌들을 신어서 같이 좀 귀여운 느낌으로 많이 연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귀엽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세트로 맞춰 입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짜란! 제가 보홀 갔을 때 리조트에서 굉장히 잘 입었던 세트인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래 굉장히 하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은퇴를 하고 나서 프리다이빙도 좋아하고 서핑도 좋아하고 워낙 야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살이 점점 잘 타고 좀만 있어도 이제 흡수를 하는 피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긴팔, 래쉬가드 집업이나 긴팔을 꼭 챙겨 다니는데요. 수영을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래쉬가드를 입고 바지를 입고 좀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좀 덜 타기 위해서. 근데 저는 또 색깔을 빈티지한 핑크 색깔을 좋아하는데 이번에 필라에서 이렇게 좀 핑크가 귀여운 색깔로 빠져가지고 이번에 굉장히 이렇게 세트로도 잘 입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원피스 골지 소재 빨간색 수영복 입고 있다가도 이거를 그냥 겉에 걸쳐주면 그것도 또 귀엽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지 이름은 돌핀인데 이름마저 귀엽지 않나요? 이 두 세트도 굉장히 잘 입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골지 반팔 모노키니를 가져왔는데요. 이 제품을 사실 문의를 제일 많이 주셨었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또 이쁘게 사진을 올렸었잖아요. 이 제품은 백에서 이렇게 리본을 묶으면 굉장히 여성스럽게 연출이 되고요. 이렇게 모든 제품, 원피스랑 여기에도 이렇게 필라 마크가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영복은 이렇게 니삭스 같은 거에 연출을 하면 굉장히 여성스럽고 뭔가 발레리나 룩이라고 하나요? 발레코어 룩? 요즘에 뭐라고 하지? 그런 느낌처럼 연출이 가능하고 저는 이렇게 검정색이다 보니까 흰색 반팔을 위에다 덮어서 입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그냥 단독으로 입어도 좋고 티셔츠나 뭐 양말 이 정도만 연출을 해줘도 충분히 귀여운 제품이었다.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 제품도 청바지에 입어도 굉장히 심플하고 이쁘게 연출도 됐습니다. 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입는 코디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입는 코디를 보여드렸는데요. 뭐 옷을 잘 입거나 하진 않지만 수영인으로서 항상 물에 뛰어들 준비를 하는 제 진짜 일상복을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여러분, 필라와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Made it.